자, 그래서 계속해서 대아파트 8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아, 이거 해야 되는구나. 발관해봐. 샤플 풀고. 자, 그래서 뭐? 뭐하기하고 뭐하기가 계속 대화에 나오고 있다. 비교하기와 이응기죠. 프로그레스 체크에서는 뭐 다시 저 앞에 놨던 뭐 얘랑 되게 비슷합니다. 얘들이랑 되게 비슷한 거. Listen and speak 1과 Listen and speak 2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비슷한 거 하는 겁니다. 자, boy와 woman. 보인 거 보니까 남자 아이와 남자 어린이와 그다음에 woman 어른 여자에 대화한 것 같은데요. 보이가 뭐래요? Mom, which animals are smarter, dogs or cats? 오케이, 그래서 which animals are smarter, dogs or cats? 그래서 뭐하기입니까? 비교하기, 선택하고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Which animals are smarter, dogs or cats? 했더니 woman이 I think cats are smarter. I think cats are smarter. Okay. I think 들어갔네요. 그냥 cats are smarter. 그 앞에 뭐 흠 이런 말도 있고 I think 이런 거 들어갔으니까 뭔가 뭐 팩트를 얘기하는 느낌은 좀 덜 들죠?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쳐서 다 맞췄으면 좋은데. Very well, let me please the colleague. Not so good. Introduce arm, fine, right, great, pretty captain, not bad, right, while there. 오케이, 이제 한 개만 고쳐주면 되겠다. 자,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Actually. Dogs are smarter than cats. 그랬더니 어머니, really? How do you know that? 그랬더니 보이가, I read it in a science magazine. 오, 그렇죠. I read라고 잘 읽었네요. I read it in a science magazine. I read it in a science magazine. 됐습니까? 아까 했던 거하고 되게 비슷하고요. 일단 이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만 먼저 표시하면 이 부분과 이 녀석이죠. 요런 부분들 선택 의문문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다 비교급을 넣어서 어느 녀석이 더 어떻냐, A냐 B냐 이런 패턴이죠. Which is smarter, which are smarter, A or B 이렇게 했고요. 뭐 독스도고 애니멀이고 캣츠도 애니멀이니까 뭐 여기 이렇게 관로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캣츠와 스마터 비교하는 거죠. 캣츠와 스마터 뒤에 뭔 일이 생겼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얘기하는 부분 I think cats are smarter 부분에는 그렇죠. 스마터, 아, cats are smarter 뒤에 생략된 것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뭔가 또 생략된 게 또 있죠. 어디에 뭔가가 생략됐으니까 그것도 생각해 두시고요. 지금은 형광펜 시간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보이가 actually가 뭔 뜻이었더라? 사실은 actually 대신 쓸 수 있는 거 전에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dogs are smarter than cat 계속해서 비교하는 표현 smarter than 이란 표현 dogs are smarter than cat 그 다음에 How do you know that? 해석은 뭐예요? How do you know that? 넌 그걸 어떻게 아니?
그렇죠. 넌 저런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냐라고 묻는 거고, 그렇죠. 방법 묻는 거죠. 어떻게 알게 됐는지 묻는 겁니다. 오케이, 데스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네, 그랬더니 I read it in a science magazine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를 read라고, read라고 내가 읽힌 거, 단어 공부할 땐 read라고 읽힌 거 공부한 거 같은데 왜 read가 아니고 read라고 왜 읽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in a science magazine 뜻은 뭐예요? in a science magazine 그 과학 잡지에서, 과학 잡지에서 라는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어디에서죠? 그렇습니까? 전치사가 붙어 있으니까 명사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게 되네요. 여기서는 where 어디에서 in a science magazine에서 됐습니까? 이런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앞에서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뭐 which animals are smarter, dogs or cats? animals, dogs, cats니까 여기에도 are가 아주 잘 어울리죠. 그렇죠? 지금 여기 animals, dogs, cats 하고 are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문법적으로 수의 일치라고 합니다.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할 수도 있느냐? Which animal is smarter, a dog or a cat? 이렇게 해도 됩니다.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해도 된다고? Which animal is smarter, a dog or a cat? 해도 똑같은 뜻입니다. 지금은 전부 다 복수로 표현돼 있죠. 근데 전부 다 뭐로 바꿔도 된다? 단수로 해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보고 수의 일치라고 합니다. Which animals가 복수니까 여기에 복수 비동사 are가 왔다는 거.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에 I think cats are smarter 뒤에 I think cats are smarter than dogs가 생각됐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고양이들이 더 똑똑하다 개들보다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된 게 있죠. I think 대시죠. I think that cats are smarter than dogs.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생각한다. 고양이들이 개보다 더 똑똑하더라. 것을. 그래서 뭐 하는 대신데? 대신데 think 동사에 무슨 어라서? 목적어라서 겉만드는 that이라고 생략할 수 있는 건 아니라 했어. 생략할 수 있는데 마지막 충족시켜 마지막 충족시켜야 될 조건은 뭐 목적으로 사용되어야지 생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대시 생략됐고요. I think that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생략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actually 사실은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어요? Infect. 그렇죠. In fact 같은 거 대표적으로 알아두세요. In fact, dogs are smarter than cats. 사실은 개들이 고양이보다 더 똑똑해. 오케이, 독스 복수니까 뒤에 또 R 왔고 캣츠도 복수형으로 쭉 와 있습니다. 수의 일치 계속 보이고 있고요. 똑같은 표현을 단수로 난 하고 싶다면 actually a dog is smarter than a cat 이런 식으로 모두 단수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how do you know that? 어떻게 너는 알고 있니? 그래서 that에 대한 얘기. Dogs are smarter than cats라는 뭐를 잡아왔어? 완벽한 문장을 잡아올 수 있죠. 대시하는 일은. 그 말은 지금 이 that은 생략할 수 없어요. 없는데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이 뭐다? How do you know that dogs are smarter than cats? 그러니까 여기에 dogs are smarter than cats를 that 뒤에 쓰면 그때는 that이 달라진다 했습니다. 지금 that은 지시대명사인데요. dogs are smarter than cats를 여기다 넣으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고 know 동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잠시만요.
해리한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 의도를 자꾸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경우 때문에 틀리는 게 있어. 예를 들어 제 마지막 여기 C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젠이라는 여자아이의 일과표야. 그치? 일과표를 보여주고 나서 얘를 하나 보여주고 있어. Jenny has breakfast. 그러니까 이 부분을 채워넣어야 되잖아 지금. 그러고 나서 뒤에 이 부분은 보여줘. 시간 나오는 부분은 at 뭐야 8 AM. 그러면 8시에 have breakfast인데 여기는 have breakfast라고 써있지만 누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제니가 하는 행동이니까 have breakfast 대신에 has breakfast를 썼어.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at 3:30 10시 반에 뭘 한다라는 얘기 써야 되겠지. 그치? 맞죠? 그 다음에 at 3:30 3시 30분에 뭘 하는지 여기 보고 3시 30분에 뭐 하고 있을까 보고 쓰면 되는 거야. 근데 계속해서 누가 3인칭 단수가 하는 행동을 쓰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after dinner의 뜻이 뭐야? 저녁 먹고 나서거든? 그럼 저녁 먹고 나서 얘가 뭘 하는지 쓰면 되는 거야. 그럼 갑자기 I를 왜 써 여기다가? 그럼 제니가 뭘 하는지를 써야 되는데 갑자기 나는 뭘 한다는 얘기를 쓰면 그래 안 그래? 제니가 I야? 아니잖아. She잖아. She. 여기에 주어는 다 She, 주격은 She를 써야 돼.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카톡으로 이거 보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태슨 지금은 생략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지시 대명사기 때문에. 상대방 보이가 한 말 중에 dogs are smarter than cats를 대신 후루룩 줄여서 쓴 거고요. 근데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접속사의 역할로 바뀌면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얘를 red라고 읽어야 되는 이유는 자 얘가 지금 이미 걔가 고양이보다 더 똑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려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 무슨 시제에 읽어봤어야 돼. 과거. 그래서 저 리드라는 녀석의 3단 변신이 그렇죠. 스펠링은 똑같죠. 스펠링은 똑같은데 발음이 달라집니다. 리드 레드 레드죠. 리드의 3단 변신은. 그러면 이 녀석은 지금 뭐냐 두 번 모든 동사가 세 가지 형태로 변화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녀석을 보고 무슨 형이라고 한다. 과거형이라고 하고 과거형의 발음이 레드니까 안녕히 들어가세요. I read it이라고 해야 되겠죠. 읽어 썼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it은 it에 대한 얘기 dogs are smarter than cats 됐습니까? 그러면 얘 대신에 그럼 인칭 대명사란 말이야 지금 니들이 얘기한 게 됐습니까? 그러면 얘 대신에 that을 쓸 수 있단 거죠. I read that 해도 상관없다. I read that dogs are smarter than cats in a science magazine. 나는 개가 고양이보다 더 똑똑하다라 는 것을 읽었다. In a science magazine. 어디서 where에 대한 대답인 in a science magazine에서 과학 잡지에서 읽었다. 됐습니까? 야, 아까 뭐 앞에서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비슷한 얘기 했고요. 뭐 내용 파악해 보면 엄마는 고양이랑 개 중에서 누가 더 똑똑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고 있죠. 남자아이는 알고 있죠. 그렇죠? 누가 더 똑똑합니까? 개. 개가 더 똑똑하고 그 다음에 더 똑똑하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됐다? 과학 잡지에서 봤어요. 그렇죠. 내용을 읽었죠. 됐습니까? 뭐 저 앞에서는 뭐를 물었었더라? 뭐 지브라하고 아스트리치 중에서 More faster. 그렇죠. 그 버전으로 이 문장 다 바꿔볼까? Mom, which animals are faster, zebras or ostriches? 그랬더니, I think zebras are faster than ostriches. 그랬더니, actually,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 Really? How do you know that? 그랬더니, I watched a TV about on animals. Zoo.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I watched a TV program on animals, about animals.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합시다. 듣고 말하기가 아니고요. 슝슝슝 프로그레스 체크. 프로그레스 체크. 프로그레스 체크. 오케이, 그래서 누가 먼저 말한다? 보이가 먼저 말하죠. 뭐라 그래요? Mom. Which animals are smarter? Dog or cats? Dogs or cats? 수에일치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확실하게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추측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 나오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가 말하기를 I think that cats are smarter than dogs. 이렇게 얘기하죠. 대생략하고요. I think that. 그랬더니 이제 에헤이 틀렸거든. 사실은 말이야. 이런 말이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이가 말하기를 actually dogs are smarter than cats. Dogs are smarter than cats. 그랬더니 엄마가 정말이냐 한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거니?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엄마가 말하기를 really? How do you know that? 됐습니까? How do you know dogs are smarter than cats? 됐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읽었죠? I read what? Science. I read it. In a science magazine. 과학 잡지에서 그 사실을 읽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부분. 오케이. 뭐 보니까 이유 묻는 거네요, 이번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Girl과 man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자, 여학생하고 선생님, 남자 선생님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girl이 뭐래요? Mr. Johnson, may I use your classroom after school? Our classroom after school. May I use our classroom after school? 허락받기네요. 그랬더니 Mr. Johnson이 뭐래요? After school, why do you want to use it? Why do you want to use it? 아, 왜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건데? 라고 물어봤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Julie and I are going to practice dancing for the school festival. 그랬더니 Mr. Johnson이 Okay, can you turn off the light when you leave? Can you turn off the light? Sure. 잠깐만. You turn off the light when you leave. 됐나요? 그랬더니 여자애가 Sure, thank you, you so much, so much Mr. Johnson.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하게 살펴볼 거 당연히 뭐 보겠습니까? May I use 살펴보겠죠? 됐습니까? May I use our classroom after school? 예, 제가 방과 후에 우리들의 교실을 좀 사용해도 될까요? 뭐 받기? 허락받기죠. 허락받는 표현 중에서 뭐 물음표로 끝나는 허락받는 표현 몇 종 세트고 물음표 없어지고 마침표 들어가는 허락받는 하나 얘기했죠. 됐습니까? 예, 그랬더니 미스 존슨이 Why do you want to use it? 뭐 묻기? 의도? 이유 묻기. 왜 사용하기를 원하냐? Why do you want to use it? 뭐 to use에 대한 얘기도 할까요? To use에 대한 얘기도 뭐 하고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Why do you want to use it? 예, 그다음에 Julie and I are going to practice dancing for the school festival. 그래서 여기에 일단은 여기에 왜 I am이 아닌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왜 Julie and I am이 아니고 Julie and I are going to 그 다음에 뭐가 또 보입니까? Be going to 보이죠? Be going to 뭐 말할 때 쓰는 거야? 그렇죠. 계획 말할 때 쓰는 거죠. 가다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가다 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지 이 going 할 때 go는 가다란 뜻과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왜 가다란 뜻이 아니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댄싱 보이네요. 댄싱. 오케이. 그래서 이 댄싱은 몇 개 중에 뭐냐고 묻겠죠. 동사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 중에서 뭐냐. The school festival. 그 다음에 for the school festiva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궁금합니다. For the school festival 해석은 뭐예요? 학교 축제를 위해 말이죠. 줄리와 제가 춤추는 것을 연습할 계획입니다. 학교 축제를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an you turn off the lights when you leave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can you 동사 원형. 그렇죠.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냐 궁금하겠죠. Can you turn off the lights when you leave? 너희들이 뭐 leave 뒤에 생략된 말이 있죠? Can you turn off the lights? 불 좀 꺼줄 수 있겠니? When you leave, 너희들이 leave 할 때.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urn off 뭔 얘기 할 거 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Sure, thank you so much. 이거 있잖아, 너희들이 leave 하는 거 언제 할 행동이야? 댄스가 끝나고 난 후에. 그게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 어? 이거 그러면 틀린 거 아닌가? 뭐 leave 앞에 뭐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When. 이게 언제 할 행동인데, 이거? 미래에 다 한, 불 끄는 것도 미래 할 거고, 이제 너희들이 leave 하는 것도 미래에 할 행동인데. 미래에 할 행동을 표현할 때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may I use our classroom after school? 방과 후에 교실 좀 사용해도 될까요? 뭐 받기? 허락 받기죠? 그렇다면, 일단, 내가 해도 될까요? 몇 종 세트? May I? Could I? May I use? Can I use? Could I use? 이 세 가지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마침표로 하는 똑같은 표현은 뭐? 그렇죠. Let me use 하고 마침표. Let me use our classroom after school. Mr. Johnson, let me use our classroom after school. May I use our classroom after school? Can I use our classroom after school? Could I use our classroom after school?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했습니다. 물음표로 할 때. Can I use? May I use? Could I use? 제가 해도 될까요? 그 중에서 제일 친한 사이에 많이 하는 표현은? Can I use? May I use? Could I use? 중에서 친한 사이에 부탁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은? Can I use라 했습니다. Can I use? 됐습니까? Can I use는 친한 사이에 좀 더 공손한 느낌이 드는 건? May I use하고 could I use는 공손한 허락받기라고 합니다. 공손하게, politely하게 request하는 표현입니다. 예, 선생님이니까 뭐 may I use 그래서 쓴 거죠. Can I use가 아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y do you want to use it? 오케이, 그래서 왜 원하냐 사용하기를. 그래서 it은 it에 대한 얘기. 'Why do you want to use the classroom? 됐습니까? The classroom. 그러면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Why do you want to use that? Why do you want to use 교실 앞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Why do you want to use this?' 해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인칭 대명사란 얘기입니다. 비인칭 주어 아니고요. 가주어나 가목조가 아니고요. Why do you use the classroom? 교실을 왜 사용하기를 원하니? To use는 몇 개 중에 몇 개 중에 몇 번? To use 몇 개 중에서 네 개 중에서 사용하는 것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사용해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중에서 뭐뭐 하는 것이죠. 그 말은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란 말이죠. want의 목적어죠. 왜 원하니?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사용을 왜 원하니? Why do you want to use the classroom? 일단 for the class, for the school festival부터 먼저 해볼까요? For the school festival의 뜻이 학교 축제를 위해서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렇죠.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are you going to practice dancing? 왜 너희들은 춤추기를 연습할 계획이니? 왜 for the school festival?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R로 가볼까요? R가 온 이유는 I am이 아니고 IR 해야 되는 이유는 Juliet and I. 주어가 Julian I죠. Julian I 안만 길어봤죠? We니까 We M입니까? We R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로 치환될 수 있으니까 주어가 위죠. We are going to practice dancing for the school festival. 내가 포함된 복수는 인칭 대명사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위로 바꿔 쓸 수 있고 위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re죠. We are going to practice. 네, 위에 문장 읽어볼까요? Juliet and I are going to the bank. 그럼 무슨 뜻이에요? 줄리와 나는 계획이다. 은행에 갈 계획이다. 아, 은행에. 은행에 갈 계획이다 하고 싶어? 은행에 갈 계획이다 하고 싶으면 뭐 은행에 가는 중이다. 다시 해석해 보세요. 이거 줄리와 나는 은행 내일 은행에 갈 계획이다. 바꿔볼까? 줄리와 나는 은행에 지금 은행에 가는 중. 가다란 뜻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갖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똑같잖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근데 얘는 가다란 뜻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밑에 있는 going은 왜 가는 중이다가 아니죠? protect. 자, be, going, to 뒤에 동사가 왔죠. 그렇죠? be, going, to 뒤에 동사가 오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이 뜻이랑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be going to 뒤에 동사가 오면 미래의 계획을 얘기하는 표현이지 가다란 뜻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꾸 단어가 무슨 씨인지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줄리와 내가 춤추기를 연습할 계획이다지 뭐 간다라는 의미는 전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e going to 결국은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가 오느냐에 따라서 얘가 가다란 뜻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계획 중이라고 얘기하는 건지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 거 무슨 시냐에 따라서 여기 오는 게. 오케이, 이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댄싱은 둘 중 뭐예요? 춤추는 거. 춤추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동사에 ing 붙이면 몇 개 중에 몇? 두 가지 중 하나죠. 춤추는 것하고 춤추는 중인. 여기서는 춤추는 중인을 연습합니까? 춤추는 것을 연습합니까? 됐습니까? 그 말은 얘가 현재 분사란 말이야? 동명사란 말이야? 동명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Julie and I are going to practice. 연습할 계획이다. What? 그래서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춤추는 거. 그 다음에 얘는 why에 대한 대답이고요. 줄리아 내가 무엇을 할 계획, 무엇을 연습할 계획이니? 춤추는 것을 연습할 계획이다. 왜 춤추는 것을 연습할 계획이니? 학교 축제를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an you turn off the light when you leave? 뜻은 너희들이 떠날 때 불을 좀 꺼줄 수 있겠니? 하는 거고요. 자, 그 leave 뒤에 일어난 것부터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When you leave. When you leave. Finish the. When you leave the classroom이죠. When you leave the classroom. When you leave the classroom의 뜻은 너희들이 뭐를 떠날 때? 교실을 떠날 때. 너희들이 교실 떠날 때, 교실에서 나설 때, 연습 끝나고 갈 때 불 좀 꺼줄 수 있겠니? 왜는 몇 개 중에 몇 번이야? 2번. 1번하고 2번 중에 2번이죠. 2번이 뭔데? 뭐 할 때. 그러면 제일 먼저 배운 1번은 뭔데? 왜 언제가 아니고 뭐뭐 할 때입니까? 왜 언제란 뜻이 될 수가 없었나요? when이 언제란 뜻으로 사용되려면 when 뒤에 무슨 문이 와야 돼? when do you leave? 이런 게 와야 되겠죠. when will you leave? 라든지. 됐습니까? you leave는 누가 다지 누가 니가 아니죠. 됐습니까? 너희들이 떠난다? you leave. 여러분들이 떠날 때 when you leave. 여기에 you는 Julie and you겠죠. 여기에 you는 when Julie and you leave. 줄리와 네가 떠날 때 when you leave the classroom 할 때 can you turn off the light? 불 좀 꺼줄 수 있겠니? 그래서 얘는 이 뜻으로 사용됐다. 그 다음에 턴오프에 동그라미 왜 쳐놨어? 그렇죠. 그 말은 다른 어순으로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고 어떤 어순과 어떤 어순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Can you turn the light off? 된단 말이죠. Can you turn the light off? 얘가 여기 들어가도 오케이다. Can you turn the light off when you leave? 이 어동사의 목적어가 안만 길어봤자 안 했을 때는 낀 가도 되고 뒤에 가도 된다 했습니다. The light 안만 길어봤자 그 불이 물에 단수냐? 데미지 댐. 댐으로 바뀌면 어떻게 밖에 안 된다? Can you can you turn them off? Can you turn them off 밖에 안 된다 했습니다. Can you turn off them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어 동사의 목적어를 인칭 대명사로 바꾼 경우에는 두 단어 사이에만 들어갈 수 있지 다른 위치는 안 된다. 어순 주의. Can you turn them off when you leave? When you leave the classroom?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설명할 건 이렇게 설명해. 그래서 얘를 can you turn the light off when you leave the class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어? 물음표 있다! 어 이거 묻는 말이다. 얘 때문에 물음표 붙은 거지. 얘 때문에 물음표 붙인 거 아니야. 됐습니까? 어 그건 그렇고. 자, 지금부터 하는 건 어떻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 안 되지? 교실을 언젠간 나갈 테니까.
얘들이 교실을 나서는 건 언제 할 행동이야? 미래 할 행동. 미래 할 행동 이거 넣어준다고 뭐 틀렸나?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설명의 제목은 뭐냐면요. 좀 문법 용어를 그대로 쓰면 이겁니다.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로 미래를 표현해야만 한다는 규칙이 있는데 그게 뭔 소리냐? 자, 일단 시간의 부사절이란 게 뭐냐면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시간의 부사절이라는 어려운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언제 불 꺼 달라고? 언제 불 꺼 달라고? 언제 불 꺼 달라고? 그러니까 이 덩어리 내가 지금 표현 지금 묶어서 표현하고 있는 이게 언제 불 꺼야 돼요? 라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야. 그걸 보고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그러고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버르장머리 없이 뭘 쓰면 안 된다? 위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좀 너무 정식적인 표현이고요. 이거를 그냥 좀 저렴하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얘기하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는 버르장머리 없이 위를 써서는 안 된다.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위이 있어? 이따구로 엄마야? 이따구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야.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 이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언제 불 거라고 교실을 나설 때 언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래. 언제 불 거라고 언제 교실을 나설 때 지금 얘기한 걸 다른 버전으로 설명하면은 이런 겁니다. 이게 두 개를 합쳐 보세요. 오케이. 지금은 두 문장이거든요. 너는 9시에 구미에 도착할 것이다. 너는 그녀에게 전화해야만 한다. 뭐 그때란 말 넣어줄까? 너는 그때 그녀에게 전화를 해야만 돼. 그러면 너는 도착할 거다. You will arrive in Gumi at 9. 너는 전화해야만 한다. You should You should 또 이과에서 배운 거 얼마 전에 배운 거 You have to call her then 이렇게 되겠죠? 두 문장을 했을 때는 그럼 얘를 지금 이제 다짜 떼버리고 어떻게 바꾸면 여기에다가 마침표 대신에 쉼표로 바꾸고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될 수 있거든요. 도착하면 네가 9시에 구미에 도착할 것이면 때 이제 네. 네, 이건 필요 없죠.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좀 다른 거 줘야겠다. 네가 9시에 구미에 도착할 때 너는 그녀에게 전화해야만 한다.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네가 도착할 곳이다가 때 됐으니까 지금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갖고 있는 뜻으로 바꿔주는 게 접속사고 그걸 어디다 붙여야 된단 말이야? 여기다 붙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when you will 그래서 그리고 얘는 이제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하면 틀린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반드시 요!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내가 뭐라고 물었겠어? 언제 나는 그녀에게 전화해야만 하니 이렇게 묻겠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I have to 그렇죠. 여기 들어있던 do가 I 앞으로 나가죠. When do I have to call her? 이렇게 물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해야 된다? 네가 9시에 구미에 도착하게 됐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야?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죠.
에이, 얘를 보고 이제 쳐다보고 뭐라 그런다? 이 도장머리 없는 새끼. 됐습니까? 이 문법이 근데 좀 어려워요. 됐습니까? 왜 어려운지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바꿔볼까요? 그러면 일단 얘가 얘로 바뀌죠? He will arrive in Gumi at 9. 그 다음에 얘는 He has to 이렇게 바뀌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 똑같이 Gumi에 도착할 네. 때 그는 그녀에게 도망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오, 여기에 이제 when 쪼도가 왜 붙여? 이렇게 한다라는 얘긴데, 그쵸? 아이고, 보라장머리 없네 하면서 이렇게 없앴어. 그쵸? 근데 지금 아까랑 똑같이 했는데 지금 틀렸대. Arises. 그렇죠. 얘를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돼. 내가 아까 애초에 뭐라 그랬어? 현재 시제로 미래를 표현해야 된다며. 그쵸? 근데 여기 주어가 3인칭 단수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동사의 형태를 써야 돼?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돼있으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알겠습니까? 그가 뭐 이거 해석만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은 해석만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는 애들은 이거 해석 신나게 하고는 틀린 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왜? 해석상 틀린 게 없으니까. 그가 9시에 구미에 도착하게 될 것일 뭐 미래 할 거니까 아무 문제 없네. 전화해야만 한다. 도대체 어디가 틀렸냐 이런 거. 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 건데? When does he have to call her? 라고 물어볼 건데요. 근데도 맞아. 그래,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oes he have to call her? 라고 물어봐야 돼. 그런데도 얘가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냐?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어디 보르장머리가 없냐 말이죠. 이렇게만 해도 안 되고 3인칭 단수 현재 does가 들어있는 형태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에 만약에 뭐가 있다면 학교에 사기꾼들이 이런 거 집어넣으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됐습니까? When you will leave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will이 있는 거 보고 뭐 너희들이 미래에 교실을 나서게 될 때 불을 끄라고 했으니까 뭐 어디가 틀렸지? 맞는 말 한 거 같은데 틀렸다고요. 현재 시제로 대신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 이건 규칙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언제 불 꺼달라고요? 언제 교실을 leave 할 때 떠날 때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Can you turn off the light? 뭐 하고 있어요 상대방한테 부탁하고 있죠 요청하고 있죠 해달라고 그쵸? 그러면 상대방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기는 몇 종 세트야? 4종 세트죠 그쵸? 너 나 도와줄 수 있겠니? 사정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그러니까 can 대신에 지금 쓸 수 있는 게 뭐다? Could, will, would 그러니까 Can you turn up? Could you turn up? Will you turn up? Would you turn up? 그러니까 네 가지로 가능하다 됐습니까? 또는 선생님이니까 그냥 야 너희들이 교실 떠날 때 불 꺼라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그렇게 부탁하는 건 또 뭐야? 물음표 필요 없고 turn off the light when you leave 하고 마침표 하면 되겠죠. 또는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죠. 그건 뭐예요? You have to 그렇죠. You should turn off the light when you leave 또는 you have to turn off the light when you leave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금 쓸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다는 얘기 했습니다 지금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turn off the lights when you leave 명령문. You should turn off the lights when you leave. You should 써서 상대방에게 충고하기 또는 의무 말하기. You have to turn off the lights when you leave. 또 지금처럼 can you turn off? Could you turn off? Will you turn off? Would you turn off? 이런 요청하기 상대방에게 해달라고 상대방에게 해달라 몇 종 세트? 4종 세트.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내가 해도 되겠습니까? 묻는 말 몇 종 세트? 3종 세트. Can I? May I? Could I? 됐습니까?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 정리해보면요. 지금 여자의 이름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여자아이와 그 다음에 남자는 선생님인 것 같고요. 이름은 미스터 존슨이죠. 어떤 여자아이가 미스터 존슨에게 뭔가 허락받고 있는데요. 뭐 하고 싶답니까? 뭐 해도 되냐고 묻습니까? 그렇죠. 언제? 지금 당장 교실을 비우란 말이죠. 애들 다 내보내고 내가 지금 춤 연습해야 될 때 애들 다 내보내세요. 막 이런 거죠. 방과 후에 써도 되냐고 묻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선생님이라면 그렇죠? 교실을 빌렸으려는 뭘 물어봐야 되겠어? 이유. 애들과 같이 모여서 막걸리 파티를 하려고 하는 건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준환이 한 번씩 해봤지 친구들이랑 막걸리 파티 한 번씩 해봤지 교실 빌려가지고 깜짝 놀라기는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담배 피우려고 하는 건지 좀 우리 새로 나온 담배가 있다고 하는데 친구들끼리 모여서 한번 피워보고 맛이 어떤지 보려고요 선생님. 빌려주겠냐? 이게 또 미쳤나 이러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춤 연습하려고 하는 겁니다. 춤 연습. 여자아이가 빌리려고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누구랑 같이? 줄리랑 같이 무엇을 연습하려고 그런다? 춤추는 것을 연습하려고 그러고 춤추는 걸 연습해야 되는 건 왜 그렇다? 축제를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그래서 된대요. 빌렸어도 된대요. 안 된대요. 된대요. 네, 한 가지 당부사항인데 그건 뭐 해라? 불을 좀 꺼라. 됐습니까? 불 끄고 연습하란 말이죠. 됐습니까? 다 끝나고 집에 갈 때는 불을 꼭 끄란 얘기죠. 됐습니까?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먼저 얘기해요? 여자아이가 거울에 먼저 얘기하죠. 그래서 Mr. Johnson, Mr. Johnson may I use our classroom after school. May I use? Can I use? Could I use? Let me use.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당연히 뭐 물어본다? 빌리려는 이유죠. 그래서 왜? Why?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그거 사용하는 것? To use it. 그래서 why do you want to use it? 나오죠, 다음 문장에. 뭐가 나온다고요? Why do you want to use it? 그니까 그래서 맨이 얘기를 언제? After school. Why do you want to use it? Why do you want to use the classroom? 교실 왜 쓰고 싶은데? 됐습니까? 그래서 because. 됐습니까? 아까 또 빼먹었네. 됐습니까? 자,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 여기다가 번호를 군데군데 1, 2, 3, 4, 5를 막 써놓습니다. 1, 2, 3, 4, 5 중에서 because를 넣을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한다면 당연히 여기 뭘 써도 되겠다? 여기다 because 넣으면 되겠죠. Because Julie and I are going to practice dancing for the school festival. Because 들어가는 위치도 챙겨두세요. 됐습니까? 줄리와 제가 학교 축제를 위해서 춤추는 것을 연습할 계획이기 때문에 빌려 쓰고 싶습니다. Because Julie and I are going to practice dancing for the school festival. Because 들어갈 위치도 챙겨두세요. 됐습니까? Okay, 그래서 Why do you want to use the classroom? 이라고 물어봤더니 그래서 여자애가 뭐라 그래요? 생략된 말. Because Julie and I are going to practice. Practice what? Practice dancing. Why? For the school festival.
됐습니까? 학교 축제를 위해서 practice dancing 할 것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춤추는 것 하고 싶으면 to dance 해도 되잖아. 이것도 춤추는 것이라는 의미 전달이 되잖아. 그래서 practice to dance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얘가 누구 같은 성격이라서. 얘가 성격이 누구 같아서. 인조이 같아서. 내가 방금 뭔 얘기한 건데. 얘가 성격이 누구랑 정반대다? want랑은 정반대다. want는 목적으로서 to 부정사만 가질 수 있다 했죠. 동사가 오고 싶을 때 얘기야. 명사는 다 가질 수 있어. I enjoy. 근데 architect가 practice? 아, practice가 practice도 enjoy처럼 동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싶으면 동명사만 가질 수 있는 녀석입니다. 뭐 나중에 정리할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다른 형태는 안 된다는 얘기야. 투댄스나 뭐 댄스드나 뭐 댄스나 이런 거 다 안 돼요. 댄싱밖에 안 됩니다. 프랙티스 때문에. 됐습니까? 그럼 이제 학교 선생님이 뭐에 허락하죠. 그래서 허락하고 나서 뭔가 당부하죠. 됐습니까? 어떤 형태로 당부를 하냐면 너는 해줄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Can you를 쓰죠 이번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학생이 선생님한테 해도 될까요 할 때는 Can I use였어요? May I use였어요? May I use인데 선생님이 학생한테 뭐뭐 해달라고 할 때는 좀 뭐 그러니까 반말이 뭐 영어에 물론 존댓말은 없지만 좀 더 공손한 표현과 뭐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can you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불 좀 꺼줄 수 있냐? Can you turn on turn off the light when you leave? When you will leave? Yeah, when you leave? Yeah. When you leave? When you leave the classroom? Classroom. 됐습니까? Leave the classroom 할 때 when you leave the classroom 할 때 can you turn off the light? Can you turn the light off? 오케이. 그래서 뭐라 그러고 sure, thank you very much, Mr. Johnson.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화 파트의 마지막. 오케이. 빈칸 채우기 먼저 해볼까요? 어떤 남자가 쭉 얘기를 합니다. The supermoon looks bigger than other full moons. It looks bigger because it closer and more closer to the earth. 그렇지. closer to the earth. 됐습니까? because it's closer to the earth. 오케이. 그래서 the supermoon looks bigger than than other full moons. 그 슈퍼문은 더 커 보인다. 다른 보름달보다. It looks bigger. 그것은 더 커 보인다. Because it's closer. 그것이 더 가깝기 때문에 to the earth. 지구에게 더 가깝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서는 일단 또 뭐 나왔어요? 비교급 된 보이죠? 비교급 된 비교하기. 그 다음에 어때 보인다 할 때 look 뒤에 무슨 시? 어떤 look 뒤에 어떤 시죠? 내가 이거 왜 자꾸 얘기하냐 하면요 얘기할까 말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행복하게 노래합니다. She sings happily.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 She looks happy. 그렇습니까? 행복한. Happy. 행복하게. Happily. 우리말 해석대로 작문하면 틀리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는 왜 happily야? 얘가 무슨 일을 하려고 온 거야? 얘를 꾸며주려고 온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녀가 걸그룹 멤버야. 오늘 남자친구한테 차였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오늘 Shut up, baby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막 화를 내면서 오늘은 에이씨 다 때려쳐 Shut up, baby 되게 발랄한 Shut up, baby 막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오늘 기분 나쁘니까 Shut up, baby Shut up, baby 이렇게 노래 불러도 됩니까? 안 되죠. 기분이 해피하지 않더라도 어찌 노래 불러야 돼? 불러야 되는 거죠. 얘가 하는 일은 얘를 꾸며주는 겁니다. 무슨 씨야 송 송 무슨 씨야 하다시죠. 아.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가 필요하다? 형용사가 필요하다. 부사가 필요하다. 부사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녀가 행복하게 보인다는 거는 누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녀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뭐야? 명사잖아. 명사. 명사를 설명하려면 명사를 수식하거나 명사를 설명하려면 명사는 내가 맨날 것이라고 그러잖아. 것. 그렇죠? 누구나 어떤 것이 명사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찌 것이야? 어떤 것이야? 어떤 것. 뭔가 여기는 무슨 시 필요하다? 해피. 어떤 시가 필요하다. 됐습니까? 헤이, 뭐 그 쓸데없는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요거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뭘까? 요거 살펴보겠습니다. Closer 하고 똑같은 뜻을 전달하는데 다른 뭐 동의어. 네, 동의어. Closer to the earth. 여기 생략 된 말은 앞에서 한 적 있죠? 그렇죠? 예, 슈퍼맨은 다른 보름달보다 더 커 보인다. 그것이 더 커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Because it's closer to the earth. Because it's closer to the earth.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해석하면 그것이 지구에게 더 가깝기 때문에 란 말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 대답 듣고 싶어. 여기서부터 문장이 여기서 끝났으니까 뭐라고 묻는다? Why does it look bigger, bigger? 라고 물었겠죠. Why does it look bigger? 왜 그것은 더 커 보이니? It은 뭐 대신었어요? Why does the supermoon look bigger? Because the supermoon is closer to the earth. 부분이 지구에게 더 가깝기 때문이다. 오케이, closer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다? Nearer겠죠. Because it's nearer to the earth. 가까운 near, 더 가까운 nearer. 됐습니까? 그럼 여기 생략된 말은? Than other full moons. 그렇죠. 그런 거 해도 되고 또 than usual. Than usual의 뜻이 뭐였더라? 평소보다. 평소보다 더 가깝기 때문이야. Because supermoon is closer to the earth than usual. 평상시보다 지구에게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야. 슈퍼문을 보려고 그러면 몇 가지가 겹쳐야 됩니까? 가까워야 되고 보름달이어야 돼. 그렇죠. 두 가지가 모두 만족되어야 되죠. 마치 겉 만드는 데서 생략할 수 있는 조건하고 똑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봤던 거니까 바로 갑시다. 빨리빨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슈퍼문은 다른 달보다 더 커 보입니다. 더 슈퍼문 looks bigger than 이것은 더 가까워 보입니다. It looks bigger. 왜? Because it's closer to the earth than usual. Because it's closer to the earth.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문법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대화 파트랑 연관성이 있네요. 문법이 비교급 표현입니다. 넌 나랑 비교급 다 끝냈고요. 문법책으로도.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넌 나랑 수업했으니까 비교급에 대해서 뭐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정리해. 어떤 두 개 이상의 대상을 비교할 때. 오, 와, 청산 유수인데. 둘 이상이라 했습니까, 근데? 아, 비교급은 둘만 비교할 수 있다 그랬어. 셋 이상이면 그때는 최상급. 셋 이상을 비교할 때 그때부터는 최상급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어떤 두 꼭 뭐 개수가 두 개란 얘기 아니고요. 두 개의 집단 알겠습니까? 어쨌든 몇 개로 나눌 수 있는 거라 해야 된다. 둘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개 한 개 A와 B라든지 아니면 A라는 성격을 가진 어떤 그룹과 B라는 성격을 가진 어떤 그룹들을 비교할 때 쓴다. 그래서 몇 개의 덩어리를 계속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또 뭐 별로 얘기할 건 없습니다, 그렇죠? ER. 뭐 그러면 뭐 일단 기능적인 거 얘기하겠죠, 기능적인 거. 이게 다고요. 다시 일단 번호부터 써볼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시 하터가 된다든지 뭐 콜더가 된다든지 이런 방법 하나 있고요. 그렇게 정리하면 뭐 붙이는 거 ER 붙이는 건데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써야 되는 거 주의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 beautiful이 more beautiful 되는 거. 배틀부터 보자. 이렇게 beautiful, more beautiful처럼 되는 애들. 또 뭐 있지? dangerous, more dangerous. dangerous, more dangerous. 또. 프리티 어때? 프리티. 프리티는 어때? 프리티는 일로 가야죠. 프리티, 프리티어죠. 조심해야 될 건 IER 하는 거. 프리티, 프리티어. Beautiful, more beautiful 밖에 없어요? 좀 보면 좀 길이가 긴 애들 아니야, 얘들은? 어, 또 뭐 있어? 비지는 어때, 비지? 비지, 비지여줘. 위에 거죠, 1번. 또? Beautiful, more beautiful 밖에 없어? 아닌가요? Usually는 부사기 때문에 부사의 비교급은 몽땅 다 ly 붙은 부사의 비교급은 전부 다 more 씁니다. Usually, more, usually. 페이머스, 모어 페이머스 이런 거 있지 않냐? 임포턴트, 모어 임포턴트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할까? Good, better, best. 또? Bad, worst. Bad, worst, worst. Bad 옆에다 관로 해줘야지 그러면. 아, ill. 배드 워스 워스트 일 워스 워스트 군 굿 베라 베스트 했으니까 굿 옆에도 관로 해줘야지. 웰 베라 베스트이기도 하죠. 굿 베라 베스트 웰 베라 베스트 배드 워스 워스트 일 워스 워스트 더 없어? 리틀 레스 리틀 레스 리스트 이것도 해야지 이제. Many more, many more most 있고 또 much more most 있죠. 불규칙 비교급.
다음에 ly로 끝나는 부사의 비교급은 뭐를 사용한다. 내가 왜 그냥 부사의 비교급은 뭐를 사용한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냐면 ly로 부사 중에서 ly로 끝나는 애들은 뭐를 사용한다. 그럼 ly로 안 끝나는 부사도 있나? fast. 그렇죠. fast 같은 것들. 어떤 fast? 어찌 fast? 그러니까 더 빠르게는 faster란 말이야. 걔는. 더 빠른도 faster, 더 빠르게도 faster. 운 좋은? lucky. 더 운 좋은? luckier. 아, luckier. 운 좋게도? luckily. 어찌 운 좋게도 luckily. 더 운 좋게도 more luckily. My car is faster than her. 너 왜 틀렸을까? 그녀의 거 어떻게 고쳐야 된다? Car is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게 왜 틀렸어요? 비교 대상이 같은 급이 아니죠. 여기다가 이거 왜 써주는데? 그녀의 거. 이거 그러면 her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Her car. 그러니까 차를 비교하려고 하면 차끼리 비교해야지. 만약에 여기에 얘가 없으면 차랑 뭐랑 비교하는 거야? 그녀. 사람이랑 비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아우 S 없다고 틀렸나? 어 S 없으면 틀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설명을 정리하면 뭐다? 같은 동급의 것들끼리 비교해야 된다. 그냥 얘 지금 S 하나 없어졌을 뿐인데 지금 뭐랑 뭐를 비교하는 게 됐다? 차랑 사람이 누가 더 빠른지를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뭐 다른 것도 이것도 틀린 이렇게 이 틀린 이유. 우리 집이 니네 집보다 더 넓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의 크기하고 집의 크기하고 뭐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어? 사람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단 말이야. 틀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고쳐야지 맞는 말이 될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Yours는 지금 뭐 대신 왔어? Your house 대신 왔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비교 둘 다 틀린 이유는 뭐다? 같은 급끼리 비교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스펠링 조심하라고 하면 되겠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된. 뭐뭐보다란 뜻으로 than을 than을 쓰세요. 뭐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너보다 키가 더 크다? She is taller than you. 됐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렇게 물었겠죠. 누가 더 크니? 그녀니 아니면 너니? 이렇게 물었겠죠. 아 그녀니 아니면 나니? 이렇게 물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물었길래 이렇게 대답하는 거다. Which is taller? Taller. Her or me? She or me? I 이렇게 물어보겠죠. Which is taller? 자 여기에 내가 전부 다 무슨 격을 집어넣었어? 무슨 격을 집어 주격을 넣어? 왜 주격을 넣어놔야 돼요? 이게 궁금했잖아. 그렇죠. 이거 무슨 격 자리에 있어 지금? 아 이게 목적격 자리입니까? 알았어 그래. 여기에 대한 대답. 그녀가 더 키가 더 크니까 뭐라? 위치 빼고 뭐가 들어와 있어 지금? 위치가 없어지고 그녀가 키가 더 크니까 she is taller than you가 되고 있죠.
궁금한 녀석이 무슨 격이야? 주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주격을 써야죠. 다음에 I think the moon is more beautiful than the sun. 그럼 뭐라고 물었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이거? Which which 다른 외성 아니 위성이고 아 여기 뭐 넣고 싶어요?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Or beautiful moon or sun. The moon, the sun, or the moon. The moon은 도대체 뭔데? The moon이지. Which is more beautiful, the sun or the sun? The moon이라고 물어봤더니, I think that 뭐 생각된 다 보이죠. I think that the moon is more beautiful than the sun. 됐습니까? 자. 누가 키가 더 큰지 묻는 거에 대한 대답은 팩트예요? 의견이에요? 팩트. 사실을 얘기하면 되죠. 누가 더 아름다운지 묻는 거에 대한 대답은 팩트예요? 의견이에요? 의견. 그러니까 여기에 얘는 뭐가 붙어 있다? I think.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지금 더 hot milk froze faster than the cold milk. 여기에 froze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얼다. 아, 얼었다. 그렇죠. 무슨 시제야, 지금? 자, 이거 분명히 팩트를 얘기하는 건데, 왜 과거 시제일까? 어떤 실험했던 결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계속 더 연구해서 뭐가 되지만, 팩트가 되지만, 사실이 되지만, 그게 되기 전까지는 실험 결과를 얘기하니까 무슨 시제로 표현하고 있다? 오케이, Froze는 원래 모습이 뭐였다? Freeze의 3단 변신, Freeze, Froze, Frozen이라 했죠. 그 중에서 두 번째 녀석을 뭐라 그러고, 동사의 과거형이라 그러고, 안에 뭐가 숨어 있다? Freeze 속에 did가 들어가게 되면 froze로 모습이 변하게 되고 과거 시제. 그래서 뜨거운 우유가 얼었었다. 어찌 얼었다. 어떤 얼었다야. 어찌 얼었다야. 어찌 얼었다. 더 빠르게. 뭐보다? than the cold milk. 차가운 우유보다. 뜨거운 우유가 차가운 우유보다 더 빨리 얼었어요. 신기하다 그치? 뜨거운 얼음이랑 뜨거운 물에 얼린 얼음이랑 차가운 뭐 어떤 게? 기포. 물론 그거야 그렇겠지. 오케이. 그다음 기포가 그러면 누가 더 많아요? 기포가 차가운 물. 그렇죠. 차가운 물이 얼린 기포가 더 많죠. 왜 그렇죠? 끓으면서 물이 끓으면서 안에 포함되어 있던 기체들이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자, 뭐 그 됐고요. 지금 과학 시간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뜨거운 우유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을까? 우리말로 생각해보세요. 어느 우유가 뭐 했니? 얼었니? 어찌 얼었니? 더 빠르게 A와 B 중에서 이렇게 물었겠죠? 그래서 어느 우유가 which milk가 그 다음에 과거 시제 얼었었니? Frozen을 왜 씁니까? Froze. Which milk froze? Faster. 한 다음에 쉼표하고 더 hot milk or 더 cold milk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다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Which milk froze faster? Hot or cold? Which milk froze faster? 어느 우유가 더 빠르게 얼었니? Which milk froze faster? Hot or cold? 라고 물어봤더니 더 hot milk froze faster than the cold milk. 이건 실제로 관찰했던 걸 대답하는 거예요?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찰. 그렇죠. 그래서 I think가 없죠, 얘는.
그러니까 실험하기 전에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I thought를 넣었으면 I thought. thought는 뭐예요? 무슨 형? thought는 뭐예요? 무슨 형? think. 아, 그래요? 아, think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실험하기 전에는 뭐 실험하기 전에는 흔히 뭐가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해. 차가운 우유가 더 I 그러니까 I thought를 넣으면 I thought that the cold milk would freeze faster than the hot milk였겠죠. 차가운 우유가 would freeze 뭐 할 거라고 얼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 I thought that the cold milk could freeze faster than the hot milk, but the hot milk froze faster than the cold milk. 뜨거운 우유가 더 빨리 얼었어. 오, 뭔 일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비교급의 의미 형태, 의미를 먼저 얘기하고 뭐뭐보다 더 뭐뭐한일 때는 형용사의 비교급이고요. 뭐뭐보다 더 뭐뭐하게이면 부사의 비교급을 썼겠죠.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할 때 비교급 than의 형태로 하고 The dolphin is smarter than the monkey. 오케이. 뭐라고 물었을까? 뭐라고 물었길래 이렇게 대답하는 걸까? Which dolphin, the monkey도 다 animal is smarter dolphin or a monkey or a monkey 이렇게 물었겠죠. Which animal is smarter, a dolphin or a monkey? The dolphin is smarter than the monkey. Which animal is smarter? A dolphin or a monkey? The dolphin is smarter than the monkey. 오케이.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 간단하게 했던 거 여기 조금 더 나눠놨습니다. 기본적으로 ER을 붙이면 되는데 tall, taller, faster, faster처럼 근데 R만 붙이는 경우는 E로 끝나는 경우겠죠. 이를 두 번씩이나 쓸 이유는 없을 테니까 larger, larger, nice, nicer 그 다음에 pretty, prettier 하듯이 y로 자음 플러스 y인 경우에 y를 i로 고치고 er pretty, prettier, happy, happier, easy, easier 그 다음에 단모 단자인 경우에 마지막 자음 하나 더 big, bigger, hot, hotter 그 다음에 뭐 선생님 이거 외워야 돼요? 라고 물으신다면 뭐 외운다고 나쁠 건 없는데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입이 기억하도록 beautiful, more beautiful famous, more famous, creative, IVE로 끝나는 경우 뭐 creative 하면 되겠네. creative 뭔 뜻이에요? 창조하다. create 아 여기 아. 동사 얘기할 일이 있나요 여기? 형용사야 부사의 비교급 아니에요? 창의적인이죠 창의적인. creative, more creative 이런 식으로 하겠죠. 창의적인, 더 창의적인. creative, more creative. 뭐 IVE도 써놨길래 IVE로 끝나는 형용사 하나. 난 불규칙,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bad, worse, worst, ill, worse, worst,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little, less, least 같은 것들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his house is larger than me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집하고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요. 그래서 his house is larger than mine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My mother is prettier than the actress. The tiger is bigger than the house cat. House cat. Soccer is more interesting.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과 집 비교, 사람과 사람 비교, 동물과 동물 비교, 스포츠와 스포츠 비교, 그 다음에 음료와 음료에 대한 비교죠. 같은 급의 것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I like coffee better than tea.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속일 때 보면 많이 쓰는 방법이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같은 급이 아닌데 비교해 같은 뭐 얘보다 얘가 더 낫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갖고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비교급을 잘 공부하면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은 급의 것을 비교해야죠. 비교할 수 있는 것을 비교해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최근에 그런 예로는 뭐 어떤 정치인이 왜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안 부르고 전두환 씨라고 부르냐, 김정은은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칭에 대한 얘기인데, 왜 전두환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김정은은 북한의 우리의 적국에 있는 사람인데 왜 김정은은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불러주면서 왜 전두환은 왜 전 대통령이라 말을 쓰면 안 되고 왜 전두환 씨라 그러냐, 동의하십니까? 전두환도 전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왜 전두환 분명히 대통령 한 사람 맞는데 왜 전 대통령이라고? 네. 그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선생님 생각할 때는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네요. 오케이. 자,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라고 써놨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면 되냐면 훨씬 5종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훨씬 5종 세트. 훨씬이란 뜻을 가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훨씬 더 크니야, 매우 더 크니야, 어느 게 어법상 맞는 말입니까? 우리는 다 쓰죠. 둘 다 맞다고 생각하면서. 매우 더 크다, 훨씬 더 크다.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맞는 표현이고 하나는 틀린 표현이에요. 뭐가 맞는 표현이냐면 훨씬 더 큰 이란 말이 맞는 표현이고요. 매우 더 큰은 어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일단 그 얘기 밑밥으로 깔고요. 뭐가 맞다고? 훨씬 더 큰하고 매우 더 큰 중에서 어법상 맞는 표현은 뭐다? 훨씬 더 큰이 맞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훨씬 5종 세트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그냥 외우기보다는 bigger라는 말을 넣어서 much bigger, far bigger, still bigger, even bigger, a lot bigger가 전부 다 무슨 뜻이다? 훨씬 더 큰이라는 뜻입니다. much bigger, far bigger, still bigger, a lot bigger, even bigger. 벌써 다 외웠어요? 어? 훨씬 더 크니 뭐뭐 있다고? much faster. 누가 그렇게 하래? Much bigger, far bigger, still bigger, even bigger, a lot bigger. 훨씬 더 크니 뭐라고? Much bigger, far bigger, still bigger, even bigger. 잘 보여? 됐습니까? 자, much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 뭐예요? Much money 할 때 much는 많은이란 뜻이죠. 근데 much bigger 할 때는 무슨 뜻이다? 훨씬 더 큰 이란 뜻이란 말입니다. 머치가 많은 이란 뜻도 있지만 훨씬 이란 뜻도 있단 말이에요. far도 여러분들이 다른 뜻으로 먼저 만나죠. far의 뜻은 먼이죠. 근데 far가 먼 이란 뜻도 있지만 훨씬 이란 뜻도 있단 말이야. far bigger. 그러니까 my house is far 이러면 나의 집이 멀다란 뜻이지만 my house is far bigger 이렇게 하면 내 집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인 거지 멀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still, 여러분들이 먼저 만나본 뜻은 뭐예요? 훔치다. 아 그래? 훔치다? 여기 있다. 훔치다. 훔치다 여기 있어요. still, 여전히 아직도죠. still은 여전히 아직도란 뜻도 있지만 still bigger 하면 훨씬 더 크니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a lot은 뭔 뜻이에요? 그렇죠. thanks a lot 하면 어찌 고맙다고? 많이 고맙다. 얘가 많이 란 뜻도 있지만 훨씬 이란 뜻도 있단 말이야. a lot bigger 훨씬 더 큰. 그리고 아까도 내가 매우 더 큰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very bigger 된다 안 된다? very bigger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얘기야. very big. 자 지금 very에 대한 설명 보면 very는 원급을 강조하는 부사로란 말은 very big은 된단 말입니다. 매우 큰. 하지만 very big 하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건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 버스가 자전거보다 훨씬 더 빠르다 한번 읽어볼까요? 버스가 자전거보다 훨씬 더 빨라요.
버스가 대한민국 this train is a bus. A bus. Is much faster than a bike. 버스가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가 뭐라고요? A bus is much faster than a bike. Bike 해놓고 여기다가 시험 문제 much에다 밑줄 딱 꺼놓고 바꿨을 수 있는 얘랑 바꿨을 수 없는 것을 고르세요. 됐습니까? 그럼 선택지에 뭐가 있을까? Very나 또는 so 같은 애들. Very so 이런 애들은 원급을 강조하는 겁니다. Very만 있는데요. So도 안 돼요. So big 이런 거 없어. So big. So cold. 오늘이 어제보다 훨씬 더 춥습니다. Today is 배틀부터보다 지금부터. 오늘이 어제보다 훨씬 더 춥습니다. Today is 무슨 colder than yesterday? Today is much colder than yesterday. 또 Today is far colder than yesterday. 또 Today is still colder than yesterday. Yesterday. 또 Even colder than yesterday. 또 Today is lot colder than yesterday. 또 선생님 다 했는데요 이래야지. 하나도 안 했잖아. 익히세요. Much colder, far colder, still colder, even colder, far a lot colder 이런 식으로 very colder는 안 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뭐? 왜? 다음 이 기차는 매우 빨라요. This train is very fast. 또는 this train is so fast. 그러니까 근데 비행기는 기차보다 훨씬 더 빠르다라는 표현은 the plane is very faster than the train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The plane is much faster than the train. Still faster, a lot faster, even faster, far faster.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so faster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눈에 띈 김에 일단 이거부터 하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을까? The plan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을까? Which is faster? The plane or the train? 이렇게 물었겠죠. 뭐라고 물었다고요? Which is faster? The 대는 없습니다. The plane or the train? 아직도 모르는구나. 어느 게 더 빠르니? A니 B니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Which is faster? 이렇게 묻는다고요. Which is faster, the plane or the train? 됐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 여기 합니다. 그동안 내가 이 대답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 더 힘이 세니? 잭이니? 탐이니? 라는 질문은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탐이 더 힘이 센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우리 탐이 더 힘이 세다고 대답할 예정이야.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뭐라고 물어봤더니 stronger Jack or Tom 했더니 대답이 Jack is stronger than Tom. 굳이 Tom이 더 힘센 거라고 대답하기로 했다는데 아, 왜? 아, 그래서 정신을 차리시고요. Tom 뭐라, is stronger than Jack.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stronger Jack or Tom 했더니 대답이 Tom is stronger than Jack. 여기다가 된 넣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긴 된이 못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네요. 잭이 탐보다 더 힘이 세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잭이 탐보다 힘이 더 세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Jack stronger than Tom?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Is Jack stronger than Tom? 우리가 아까 했던 대답으로 기준하면 No, he isn't. 됐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meat하고 fish의 공통점은? 음식. 그렇죠. 이게 이 얘기를 왜 할까?
미트하고 피쉬의 공통점을 왜 하는지 눈치챈 사람은 눈치챘죠? 그치? 눈치 못 챘어? 오케이. 얘 공통점 우리가 알아놨으니까 이 문장 제일 긴 버전으로 하면 뭐? Which food do you like better? Meat or fish? 여기다가 food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Which food do you like better? Meat or fish? 됐습니까? Which do you like better? Which food do you like better? Meat or fish? 그럼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나는 생선이 더 좋다면 난 생선이 더 좋다. I like better. I like what? Fish. I like fish better than meat. 이렇게 대답하겠죠. 됐어요? 끄덕끄덕 진짜 알아? 끄덕끄덕 하는 놈도 치고 내가 나중에 물어보면 기억하는 것 같은데. 꼭 하세요. 난 다 가르쳐줬어. 됐습니까? 이거보다 더 꼼꼼하게 어떻게 가르쳐줘? 물론 방법이 있겠죠. 똑같은 거 한 3시간에 걸쳐서 설명하면 되겠죠. 오케이. 참 지난 시간 숙제 없었나? 다 풀이했죠 참. 그렇죠? 풀이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법은 비교였습니다. 비교. 그럼 두 번째 문법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법은 이어지네요. 최상급.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최상 뭐 이제는 뭐 자, 아이고 뭐 또 고치면 되겠네. 얘를 이제 뭐로 바꾼다? 최상. 그럼 이제 여기는 어떻게 고칠까? 셋이 둘 이상 아이 셋 이상 셋 이상을 비교할 때 쓸 수 있다. 핫테스트, 콜디스트, 프리티스트, EST죠, EST. 그 다음에 얘는 뷰티풀은? Most beautiful. 됐습니까? 그 다음에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그 다음에 bad, worst, ill, worst. Little less, least,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그 다음에 ly로 끝나는 부사의 비교급은 뭐를 사용한다? most를 사용한다. 됐습니까? 비교급하고 최상급하고 한과에서 다루니까 되게 편하네. 됐습니까? 여기에 이제 플러스 될 거 첫 번째. 최상급은 특별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를 좋아해요? 그래서 더를 좋아하죠. The best 이런 식으로. The fastest. The largest. The hottest. The coldest. 그러니까 최상급은 특별해서 더를 좋아합니다. 자 비교급은 뒤에 붙이는 말이 누구누구보다 라는 뜻으로써 너보다 내가 더 커 너보다 than you 뭔 소리 하냐 나의 집보다 than my house 비교급 뒤에는 누구누구보다 라는 뜻에 than을 썼죠. 근데 최상급은 누구누구보다 가장 아름답다 뭐, 어제보다 가장 더 춥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뭐보다 라는 뜻의 than 뒤에 못 붙이고요 대신에 최상급 뒤에 붙인 두 가지 유형의 말은 첫 번째 어디 어디에서
지구에서 가장 긴 강. 어디서? 지구에서. 지구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은 무엇인가요? What is the longest river? 모더월드? 모더월드? In the world. 그래서 어디 어디에서 할 때 주로 뭘 쓴다? In. 우리 반에서. 나의 반에서. In my class. 우리 반에서 걔가 제일 못생겼어. 그쵸? 규진 is the ugliest 하면 안 되겠죠. 그쵸? 규진 is the most handsome in my class. 됐습니까? 아니면 뭐 규진이도 나처럼 저주받았으니까. 그쵸? 규진 has the most curly hair in my class. 이러면 되겠죠. 그쵸? 맞지? 규진 has the curliest hair in your class. 그쵸? 더 most curliest hair. curliest hair. 규진 has the curliest hair. 그쵸? 맞습니까? 넌 나보다 안 심해. 내 요새 머리카락에 힘이 없어 지금. 좀 내 네 나이 때는 진짜. 연필 몇 개 꽂아봤어? 연필 안 꽂아봐요? 필통 필요 없잖아 이렇게. 학교 갈 때 여기다 꽂아갖고 가면 되잖아. 떨어지지도 않고. 네 머리 보면 내 어릴 때 생각난다. 내가 네 나이 때 그 정도 길이로 자르잖아? 그럼 여기 쫙 달라붙어 그냥. 쫙 달라붙어가지고. 내 머리 엄청 길었거든 중학교 때. 요즘은 뭐 머리 짧게 깎아야 되고 이런 거 없지. 우리 때는 머리 짧게 깎아야 되는데 나 사실 엄청 길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 자 그래서 어디 어디에서 라는 뜻에 in을 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붙일 수 있냐. 누구누구 라는 뜻으로 of 복수명사 이런 걸 붙이기도 합니다. 얘는 예를 좀 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나일강이냐 뭐냐. 나일강이 제일 길지. 메콩강. 메콩강은 길게 쳐주지도 않네. 말도 안 되는 강을 들이밀고 있어. 물어보면 되지 뭐. 나일강이네요. 그 다음 아마존이고 그 다음 양쯔강이고요. 뭐 이런 순서네요. 됐습니까? 아우 간발의 차이로 나일이 아마존이 이겼대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냐. 나일 River is the 최상급은 더 좋아한다 했죠. 그 다음에 방금 내가 어디에서 longest. 어디에서 제일 긴 강 했어. In the world. 아.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됐습니까? 자, in 뒤에는 무슨 명사가 올 수밖에 없어? 단수 명사야, 복수 명사야? 어디 어디에서 구미에서 세계에서 이런 얘기 하려니까 in 뒤에는 무슨 명사 단수 명사 복수 명사 단수 명사 올 수밖에 없어. 당연한 거야 이건 너무나도. Nile River is the longest in the world. 나일강이 세계 어디서.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얘가 where에 대한 대답으로서 쓸 때 in 플러스 단수 명사란 말이야. in 구미 됐습니까? I am the most handsome in 구미 뭐 이러면 되겠죠? 왜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이상하게 쳐다봐. 됐습니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모양이죠? I am not, you are not the most handsome in 구미. 오케이 알겠습니다. In the world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런 표현은 뭐 예를 들어서 Jack is the tallest. 뭐라고 한 거야?
내게 가장 키가 크다. 뒤에다가 내 친구들 중에서 란 말 붙이고 싶어. 내 친구들 중에서는 뭐겠다? 어. My friends. Of my friends. 제게 the tallest of my friends. 누구누구들 중에서는 of 복수명사. 왜 누구누구들 중에서가 of 복수명사냐면 뭐뭐 중에 하나라는 표현 배운 적이 있을 텐데요. 원 오브 복수명사라 했죠. 뭐뭐 중 하나가 원 오브니까 내 친구들 중 하나는 of my friends. 그러니까 그래서 최상급 뒤에 붙이는 말의 유형은 세계에서 가장 길다, 내 친구들 중 가장 키가 크다 이런 형태로서 누구누구들 중에서는 of 복수명사고요. 그 다음에 in 뒤에는 단수명사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똑같습니다. 이거는 안 되겠지. 그래서 비교 대상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 됐습니까?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책에 뭐라고 돼 있냐? 그가 뭐 보니까 저 뒤에 뭐가 보입니까? In his class가 보이네요. In his class의 뜻은 그에 반해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in 플러스 무슨 명사? 단수 명사죠. 그래서 그는 가장 호기심이 많은 보이였다. 그에 반해서 이런 문장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서울이 가장 대도시라고 하고 있죠. 또 where에 대한 대답 또 보입니다. 어디에서? 한국에서. 그러니까 서울은 한국에서 가장 가장 큰 도시다. Seoul is the largest city in Korea. 그는 그에 반해서 가장 호기심이 많은 보이였다. He was the most curious boy in his class. 서울 당연히 뭐야? 서울은 당연히 시티니까 시티에 관로 해도 상관 없겠죠. 그러니까 Seoul is the largest in Korea 해도 됩니다. 마찬가지 he는 당연히 거리겠어 보이겠어. He boy. 그러니까 여기 보이도 뭐 내용상 생략할 수도 있겠다. He was the most curious in his class. 내용상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최상급의 의미 형태는 가장 뭐뭐 뭐 의미는 얘기했습니다. 셋 이상의 대상 비교하고. 최고인 것을 얘기하면 더를 좋아한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마운트 에베레스트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그러니까 이건 만드는 방법은 아까랑 뭐 거의 똑같습니다. Tall, taller, tallest, fast, faster, fastest, larger, larger, largest, nice, nice, world, happy, happiest, easy, easier, easiest, big, bigger, biggest, hot, hot, hottest, most beautiful, most famous, good, better, best. 그래서 뭐 수업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여기에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하기 한번 해보시다. 그쵸? The library is the largest of the buildings. 건물 둘 중에서니까 of the 복수명사 썼네. Home is the happiest place. 여기는 비교 대상은 없고요. 나에게는 이란 말을 붙였는데요. 나한테는 home is the happiest place for me. 그 다음에 8월은 가장 더운 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다가 뭘 덧붙일 거냐 하면요. 모든 달 중에서 8월이 모든 달 중에서 가장 더운 달이야 이런 말 덧붙여 주시고요. 그러니까 month 뒤에 the hottest month 뒤에 뭔가 생각됐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This is the most expensive restaurant in this town. 왜에 대한 대답을 보셨는데요? 어디에서? 이 동네에서 이곳이 가장 비싼 식당이야. I like the classical music the most. 그다음에 이제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서라는 인구미 in the world 이런 걸 붙이거나 또는 누구누구들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 어디에서라는 뜻으로 인구미 in the world 하고요. of 플러스 복수명사 누구누구들 중에서라는 뜻으로 of 복수명사가 올 수도 있다. Mino is the most popular in his school. Cheetahs run the fastest of all the animals.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르게 달립니다. 뭐 달리는 걸로는 뭐 제일 빠르겠지. 수영하는 걸로 제일 빠른 놈도 있을 거고 날아다니는 걸로 제일 빠른 놈도 있겠지요. 근데 여기는 run을 썼으니까. 그래서 숙제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부터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8과 본문이 시작되겠죠. 됐습니까? 미리미리 클래스 카드로 좀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들 하시었습니다.